소장 병정이 함퇴실 퇴주하나니 그늘인 바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 소리에 한 번에 전신들이 그만 힘을 내고 하니까 감로묘정 여천과야 감로묘정 생사를 초월한 법 미묘한 선정 감로법은 늘 불생불멸의 어떤 우리 마음 상태, 진여자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선정이 천고와 같아, 하늘의 북과 같아서 항출, 항마 적정이라 항상, 마구니를 항복받는, 마구니를 항복받는 적정한 소리, 아주 고요한 법의 소리를 내는지라. 대비 애민으로 구일치하야 큰 자비, 부처님과 보살들의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 그래서 일체를 다 구호해. 일체를 다 구조해서 보사 중생 멸 번행이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번행을 소멸하게 한다. 요 말 하려고, 마지막 한 구절 이거 하려고 비유를 든 것입니다. 뭐, 천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이 불보살들의 대자 대비로서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거야. 뭐 더 말할 나위 있느냐 이거요. 하물며 천신들이 아수라하고 싸우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싸우는데도 그런데 진정 대자비로서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석천왕 비유라 그랬어요. 제석이 보험 제 처녀의 제석천왕이 널리 모든 처녀들을 응해준다 이 말이에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차도 같이 마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처녀들 숫자가 몇 명이냐? 92 나유타야. 제 처녀의 92 나유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처녀들이 있어. 아주 이건 재밌는 이야기요. 그런데 연피 각각 심자위호대. 그런데 처녀들 92 나유타, 92명이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92억 명이라고 봐도 좋아요. 나유타라고 하는 숫자는 그와 같이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제석천왕이 도교 아 오락이라 홀로 나하고만 논다. 나하고만 놀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예. 9만 2천 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생각하기를 천왕이 그렇게 능력이 신통력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만 놀아준다. 라고 해. 예. 그리고 요 처녀 중에 신봉하야 처녀 가운데서 그 제석천이 그 몸을 널리 응해주는 것과 같이 현신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과 같이 선법당 내 여겨시호대 선법당 앞에 있었죠. 선법당에서 제석천에 있는 법당 이름이에요. 선법당 안에서 또한 이와 같으되 능히 일념 현신통하여 능히 일념에 신통 한순간에 신통을 나타내서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신통을 나타내서 실지 기전 위설법호대 하나니 모두 다 그 앞에 나타나서 설법하나니 법을 설하나니 제석 구유 탐해치호대 제석 천왕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920만 명이나 되는 막 그렇게 숫자를 가정해도 좋네요. 처녀들에게 다 말하자면 같이 놀아주는 그런 신통력이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선법당에 다 모아놓고 이제 한순간에 신통력을 나타내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 그런데 제석천은 구유탐해치요. 그런다고 탐진치 삼독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야. 그 정도 신통력이 있어도 그 정도 신통력이 있어도 다 탐진치 삼독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량권속 실환이어든 능히 자기 권속들 92 나유타나 되는 그런 많은 권속들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해줘. 다 즐겁게 해주고
법문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뭐 어디 놀러 가면 놀러도 가지고 식사하자면 식사도 해주고 별별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기쁘게 해준다 이 말이야. 제석천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불보살들은 하물며 큰 방편과 신통력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는가? 아니 불보살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복덕이라고 하는 거,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막연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보살을 신앙하던 그런 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는 그건 또 이제 조금 애매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본성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차별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그야말로 뭐 천층만층 구만층 그런 말 하죠. 정말 천층만층 구만층입니다.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이 똑같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야. 여기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했다. 네 그 화엄경 그거 들었잖아. 듣기는 들었지. 그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달라. 이해하는 건 각자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은 전혀 달라.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 몸에 들어가서 소화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다 달라요. 그 사람 체질 따라서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내인데 맛있는데 딴 사람인데 맛없을 수도 있는 거죠. 체질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한없는 생명, 무량수 그렇죠.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불보살의 그 신통력을 우리 진여자성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훨씬 직접적이고 더 이익합니다. 더 이익해요. 밖에 있는 어떤 불보살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끝내 답이 없습니다. 나 외 다른 불보살을 늘 그렇게 염두에 두면은 일단 편하긴 하고 의지하기는 좋죠.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가 참 많이 되죠. 위로가 엄청 됩니다. 물론 그런 신앙심도 좋지만은 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면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아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왕의 비유라 그랬어요. 타화자재 육천왕이, 타화자재 육천왕이.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제석천이니 여기 뭐 타화자재천이니 하는 거 이런 것은 흔히 우리가 삼계라고 그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 말을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뭡니까? 욕심세계, 욕심세계. 여기 이제 이 제석천도 전부 욕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보신각 종 칠 때나 또 뭐 절에서 대종 칠 때 28번 치잖아요. 그것도 삼계, 그 28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천상을 계산하면 28개 하늘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욕계, 욕심세계는 6천, 여기 이제 그 타화자재 6천왕 했는데 6천까지는 이제 천상이지만은 욕심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까지도 욕계에 해당돼요. 육도 중생도 욕계에 해당되고 또 천상 6개 천상도 욕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욕심세계야. 그 다음에 한 차원 높은 것이 이제 3개인데 거기는 욕심은 없어. 욕심은 다 떨어졌어. 그래 이제 거기는 물질만 있어. 욕계는 없고 물질만 있어. 이것도 무슨 세계가 차원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와 생존 상태 마음 상태 생존 상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아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술적인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만 아주 심취해가지고
다른 욕심 아무도 없고 그 일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일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걸 이제 새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 상태, 생존, 살아가는 모습, 상태하고 이것을 이제 나누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욕심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욕심이 있다가도 또 욕심이 깨끗이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럴 때는 이제 새끼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은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색계라고는 할 수 없어. 그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만 있는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욕계는 이제 육천 여섯 개의 하늘이 있고 색계는 이제 저기 무색계가 또 사천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계가 18천이다. 색계 18천, 욕계 6천, 무색계 4천, 그러면 28천이 되죠. 그래서 보신각 종도 28번 치고 아침에 대종도 28번 치고 전부 28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묘하게 또 28수, 28개의 별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참 불교 교리가 이렇게 아주 그 우주적인 그런 그 관계하고도 그렇게 어긋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옛날에, 2600년 전에, 망원경 하나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계대사,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삼계대사. 삼계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우리는 욕계에 사는 거야, 욕계. 예. 욕계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건 완전 이제, 중생세계고, 그 위에 이제, 육천도, 욕계 육천도 이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변화천, 타와자재천, 요 타와자재천 육천. 타와자재천은 제6천에 해당되기도 하고, 전체 가운데 이제 육천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계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계의 천신들이 아무리 이렇다 손치더라도 불보살들의 복력에 무한한 공덕에는 비교가 안 된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제석천에서부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타와자재 육천왕이 욕계 가운데서라고 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아직도 타와자지선도 욕계에 해당돼요. 득자제일세, 자제함을 얻었세. 근데 이 업, 혹, 고로서 견망, 그물이 돼가지고서, 업을 지으면은, 미혹이 따르게 되고, 미혹 때문에 업을 짓고, 그래서 업 때문에 고통받고, 그걸 이제 고를 먼저 쓰기도 하고 혹을 먼저 쓰기도 하고 업을 먼저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혹업고야 혹업고. 이 순서는 본래는 혹업고입니다. 미혹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업을 지어. 과부받을 업을 지어. 선업을 지으면 좋은데 과부받을 업을 지어.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을 업을 지은다. 혹업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요. 보통 사람들은. 혹 없고, 업 혹고, 이걸로 살아가요, 그냥. 전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을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공덕 닦을 줄 알고, 선을 닦을 줄 아니까, 조금이라도 그물에서 벗어나죠, 결국은. 여기는 이제 보통 미혹한 중생들 이야기라. 그래서 그물이 되어가지고서, 개박 일체 재범부라, 일체 모든 범부들을 개박했다. 참, 얼굴 묶고 있다, 이 말이야. 업, 혹, 고, 이 세 가지, 혹, 업, 고. 순서대로 하면 혹, 업, 고죠. 이것으로서 우리 중생을 전부 얼굴 묶고 있다. 사실 그래요. 전부 거기에 얽혀 있어. 피유, 탐욕, 진해, 지호대, 육욕천은 그들도 탐욕도 있고, 진해, 진심, 화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을 때, 유어, 중생, 득자재,
얻은 오히려 중생들에게 자제함을 얻게 하거든. 그 타와 자제천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구 10종 자제력하고 불보살들어 10가지 자제한 힘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자제한 힘이 힘을 갖추고 불능 이불능형 중동행가 능히 중생들을 대중들로 하여금 동행하지 않게 하겠는가, 함께하지 않게 하겠는가. 역시 이제 불보살들의 무량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은 앞에서는 제석천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타화자제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3천 삼천세계 대부왕이, 이건 이제 33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일체 범천 소주체 일체 범천이 머무는 바에 이 이제 삼천 대천 세계인데, 삼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삼천 대천 세계. 역시 그것도 아직도 이제 우리 그 욕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천왕 하는 것도 이제 아직도 욕계에 해당돼요. 신령 현신 어피좌하야 다 능히 몸을 나타내서 거기에 앉아 있어. 연창 미묘 범음성 하나니, 범음성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연창한다. 미묘한 범음성을 연창한다. 우리가 그 불교의 음악을 이제 범패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범패. 예, 아주 청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성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음성이죠. 하늘의 음성. 그런 것을 소리를 내나니 피왕 피주 세간 범도중호대, 그들이 저 세간 청정한 길 가운데 머물대 선정 신통 상예이다. 선정과 신통이 항상 여의하다 뜻과 같거든. 항출 세간 무유성하고 하물며 세간에, 요것도 이제 불보살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간에서 그보다 불보살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그 말입니다. 하물며 출세간 무유성하고 출세간에서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또 선정과 해탈에 자지하지 아니한가 그 말입니다. 선정과 해탈에 자지자지한 불보살의 무량 공덕이야 더 말할 나가 있겠는가, 그런 뜻을 이제 여기서 이제 피력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유를 자꾸 들으면서 뭐 의뢰의 불보살을 높이 이제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잘 믿으라. 십신법문은 이제 끝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다음에 한 번만 하면 십신법문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미산에 올라가서 십주법문을 해요. 이 책 끝나면 다음 책에서는 이제 천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황출세간 무유상하고 선명과 해탈이 자제하지 아니한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우접비유라 해서요. 마에수라, 이것도 천상 이름입니다. 마에수라 천이 지혜가 자제해서 대용왕 강호시에 대용왕이 비를 내릴 때 신령분별 수 기적하야. 마에수라는 지혜가 워낙 뛰어나서 하늘에 막 그냥 비가 그냥 소나이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빗방울 숫자를 다 분별해서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헤아려서 그것도 일념 중에 일념 중에 개 변여라. 한순간에 다 알지. 그거 뭐 오래 기다리고 하나 둘 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보다도 천배 만배 더 빨라요. 일념 중에 개 변여라. 마에스라처럼 그래요. 하나니 무량급급 근수학하야, 무량급급의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수학을 해서 즉시 무상 보리지언이, 이건 이제 불보살을 이야기네. 그 다음에 마예수라는 두 줄,
두 줄은 이제 마에스라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량극 그 근수와 가야 이건 불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즉시 무상 보리지, 무상 보리를, 보리의 지혜를 얻었거니, 우나 불어 일념 중에 어찌한 생각 가운데 너희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불보살들은 마에스라가 빗방울 숫자 아는 것하고, 불보살들이 한순간에 중생들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환히 아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풍 비유라, 큰 바람 비유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거,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들어서 불보살들의 무량무변한 공덕, 우리 한 마음이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 우리 진여 자성이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 그 꼭 감이 안 오더라도요, 그거 그냥 끊임없이 그 저 되뇌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여 자성의 무한한 능력, 이것을 끊임없이 되어야 되고, 그거 이제 얼른 감은 안 오죠. 내가 뭐 이렇게 아주, 아주 소인으로 아주 시시하게 이렇게 아주, 70억 인구 가운데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건 이제,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들은 절대 우리 진여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한 생각에 그냥 천리 말이 저기 저, 태양의 빛보다도 더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천억 광년 하면 몇천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할 그 먼 거리에 있는 별을 우리는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서 마음이 착 도착하잖아. 1초도 안 걸려서 마음이 도착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오는데 8분 걸리잖아요. 우리는 순식간에 태양 딱 생각하면 1초도 안 걸려서 태양에 딱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예만 들어도,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그 능력들이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진여자성, 우리 본성, 참마음, 참사람의 본래 갖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 불자들은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이게 불교의 생명입니다. 불교의 생명, 참마음. 이게 불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여기에서 비유를 든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 참마음의 능력은요, 여기에 뭐 그 어떤 능력 여러 가지를 그 비유를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풍 비유라. 중생 업보 부사이라. 중생의 업보는 불가사의하다. 대풍력으로서 기세간의 거해 큰 바다하고 모든 산과 하늘의 국년과 그리고 온갖 보배 광령 등등 만 가지 물종들, 만 가지 사물들을 다 일으키며 또한 능히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고 또한 능히 온갖 운기, 구름 기운을 흩어버리기도 해. 태풍이 한번 싹 오면은 엄청난 비가 내리다가 태풍이 싹 사라지면은 그 뭐 구름이라든지 그 뭐 비 오던 거라든지 깨끗이 청산돼 버리고 맑은 하늘만 탁 나타나고 하잖아요. 영능성수 일체 곡하고 또한 능이 일체 곡식들을 다 성숙시켜. 그 바람에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성숙시키고 영능 안락 재군생 하나니 또한 능이 모든 중생들을 안락해도 한다. 하나니 바람은 불능학 바람일하고 능이 바람일을 배우지도 못해서 그런데도 바람은 그런 능력이 있네. 그런 능력이 있어. 바람일도 배우지도 못해서 또한 불학 재불 공덕 모든 부처님의 공덕도 배운 적이 없어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큰 비를 몰고 와가지고 그냥 지금 뭐 미국에는 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발달된 나라에 이제는 수십만이 생기고 트럼프가 100만 불을 보시를 했더만 오늘 아침 뉴스에 그래봐야 얼마 안 돼. 10억밖에 안 돼. 11억. 그거 몇 푼 안 돼. 한 100억쯤을 보시를 해야 돼.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그 발달된 나라에 교통이 잘 돼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제일 세계에서 잘 돼 있는 나라에 이재명이 그래 수십만 명이 생겼다니까.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건 또 이제 지구 위에 붙어 사는 조그마한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가져오지만은 이 우주 대기, 예,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그런 회오리 바람, 태풍, 폭풍, 장마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 사는데 사람 피해를 입히니까 그렇지만 이 지구 전체에서 보면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한 집안도 대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봄 되면 봄 청소해야 되고 가을 되면 가을 청소해야 되고 가끔씩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선풍기를 그냥 불어가지고 온갖 구석구석 먼지를 다 날려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먼지가 생명체라고 하면은 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그 먼지가 생명체라고 하면은 뭐예요? 지금 저기서 태풍 부은 거하고 똑같잖아. 사실 생명체예요, 그 먼지도. 그 속에 그 미세먼지 속에 세균이 얼마나 덕실거리는데 엄청 덕실거리는 거다 생명체 아닙니까? 선풍기로 막 불어버리는 게 뭐예요? 태풍이 부은 거하고 똑같지. 예. 그건 이제 세균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태풍과 같고 그런 거죠. 세균들은 그렇게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선풍기도 붙여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햇빛도 들려야 되고 그와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그 엄청난 그런 그 사람 생활에 피해를 입히지만은 지구로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아무튼 큰 바람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바람을 또 배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도 배우지도 아니했어. 공부한 적이 없어. 언제 뭐 환경 공부한 데 온 적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능이 불가사의한 일을 이룬다 이 말이야. 큰 불가사의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다가 그런 센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불어오는지, 그 어디다가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그래 한 곳에 쏟아지는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하왕구족 제원자 어찌하물며 모든 원을 구족한 사람이겠는가? 구족한 불보살이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불보살을 두고 하는 소리. 그 우리의 그 참 무한한 능력 그것을 자나깨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무한한 능력,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크게 잘 안 믿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안 해. 요즘 그 황농문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여기저기에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가 그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몰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삼매거든요. 그래 그 대담하는 사람이 예, 그 불교의 삼매하고 같은 거냐 하니까 같대요. 그리고 그 몰입 정신 집중하는 상태를 참선하는 거하고 똑같이 배대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몰입 집중하는데 정신을 집중하는데 거기에 정도가 나타나는 거야. 아주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이제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적으로, 뭐, 선불교는 크게 종교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래, 이제 참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고 참선하는 사람은 어떤 정신 상태에 접어드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설명하는데 동정이려 가나오나 가나오나 그게 동정이거든. 동정 가나오나 항상 같은 생각. 우리는 이제 환경하면 가나오나 항상 환경만 생각해. 그게 이제 1단계야. 1단계 몰입이야. 1단계 집중이야. 그게 이제 참선하는 데는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참선. 동정 일회가 돼야 된다. 네가 앉아서 참선한다고 되고 일어서 버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냐고 어른 스님들은 꾸짖거든요. 그래 이제 그 동정 일회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몽중 일회야. 꿈속에도 돼야 돼. 꿈속에도. 꿈속에도 돼야 돼. 꿈속에 여러분들 뭐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골똘히 생각하던 일 또 낮에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꿈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몽중일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래 이제 집중도 화두를 드는 것도 염불을 하는 것도 경을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 돼야 돼요. 사실은 몽중일이 자나깨나 저는 뭐 참선도 여러 해봤고 이제 경도 근래 환경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겪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숙면일이야. 숙면일이야. 깊이 잠들었을 때도 항상 나는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는 늘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야. 화두면 화두. 환경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잠에서 딱 깨어나면 벌써 와 있어.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미 내가 문제 삼고 있던 그 생각하던 게 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한 1억을 잃어버렸다. 집에 다 뒀는데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밤이 돼서 잠을 안 잘 수가 없어. 맨날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 들었다가 잠이 딱 깼는데 어느새 와 있어. 그 생각이. 그렇죠? 어느새 와 있는 거야. 뭐 돈 관계, 명예관 관계, 사람 관계, 감정 관계 다 똑같습니다. 화두 드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 염불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이 황농문 교수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방에서 그 화두 들 때 정신 상태가 얼마나 깊이 몰입하는가 그 순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경험한 몰입의 정도하고 그 저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우리 정신 속에서 그 정도만 몰입하면은 정신에서 무한한 능력이 발현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상도 못한 그런 해결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을 어떤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몇 달 만에 딱 해치우고 어떤 건 일주일 만에 해치우고 그런 걸 많이 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 불교에서 입만 떼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우리 진여불성은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서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집중이야. 집중. 삼매라고. 오늘 저 십정품 그 읽어봤죠. 십정품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삼매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 햇빛 이렇게 이런 햇빛에 불이 날 까닭이 없죠. 햇빛 때문에 불나는 곳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돋보기만 갖다 대면 금방 불이 나. 5분 안에 불이 나. 왜 그래? 집중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손바닥만한 그런 그 돋보기에서 햇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이 분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엉뚱망뚱하고 마는 거라. 뭔가 한 가지라도 하려면은 집중해야 돼. 집중 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기 그 집중하면 자기 인격이 예, 향상이 돼. 업그레이드가 돼. 자기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차원이 달라져. 우리 인생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이건 이제 자녀들 교육에는 뭐 필수적인 문제고 사업을 하는데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수행하고 뭐 이런 불교 공부하는 데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우리 화엄경 공부만 골똘히 해도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골똘히 하면은 그렇게 이제 동정이려 되고 가나 오나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야. 친구들 만나도 별 재미없어. 이야기를 나누긴 한데 거기에 빠져들지가 않는 거야. 내 환경이 머리에 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이래 잊어버렸는데 누구하고 대화가 되겠어. 아니 방에다 넣은 돈이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없어졌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밥을 먹으니 뭐 밥맛이 있겠어요. 밥을 먹으니 먹는 줄 알겠어요. 잠을 자니 자는 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몰두하면은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게 이제 돋보기 가지고 불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듯이, 예. 그건 뭐 아주 소소한 비유라. 그보다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신이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 태양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 이거 알고 보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당 차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은 이게 정말 가당 차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 십신법문의 그 마지막 단락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 몰입, 집중,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다 됐네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둘째, 그 세 번째 금요일은 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월달 제1금은 그 연휴가 뭐 열흘인가 보름인가 끼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가 분분해서 10월달은 1금을 쉬고 2금, 3금, 2금, 3금을 그렇게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금은 법화경 사경하는 시간이고 꼭 그 메모 해놨다가 차질 없이, 예. 아직도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있습니다, 강의가.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